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개입시켜 여러 단계를 거친 변칙증여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도 이렇게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의해 가지고 뭐 작은 미동만 하기만 하면은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색안경을 가지고 과세관청에 전부 다 이렇게 지켜보고 훑어보고 있으니까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현금 증여 이런 경우는 거의 적출이 되잖아요. 그거는 100% 적출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뭐 당연히 증여세가 되는데, 세법은 직접적인 이런 현금 증여를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 납세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를 무상 이전할 것이다. 그거를 대비해서 세법을 요소 요소마다 넣어놨거든요. 국세기본법만 해도요, 국세기본법 14조 3항을 보면요, 거기에다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말이 이렇게 구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제3자를 개입시키고 여러 단계의 행위를 한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최초 목적은 이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이 세금이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다 라고 하면은 제3자의 경유를 당사자, 그 당사자가 한 걸로 봐버린다 이거예요. 여러 단계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봐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단계의 법률 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법률 행위라는 게 이제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 단계의 법률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여러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봐버리겠다 이겁니다. 하나로 봐버리겠다 하면 막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민법상에 세 개의 행위가 있는데 세법이 왜 하나로 볼수 있는 보느냐 이거예요. 이게 세법이 가지는 힘이다 이겁니다. 세법은. 세법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누가 이렇게 저 세금 안 내려고 만일 그랬다 하면 내가 그렇게 보게 되면은 당신 그거는 하나의 행위로 봐버릴 거야.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3자가 3자 여기가 이제 당사자면은 이 사람이 제3자 있잖아요. 이 제3자를 전부다가 이 사람들이 한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당사자가 이거를 법률 행위를 이렇게 한 걸로 내가 봐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법은 자유주의 이런 자유의 이런 개념보다는요.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더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가를 우리가 이렇게 A라고 100이라고 정을 난다. 이 100에서 그 저가로 했다든지 고가로 하면 우리는 그거 전부 다 증여세 때리겠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돈을 적정이자율 나는 4.6%로 보겠다. 이것보다 만일 저리로 빌려줬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증여 이익으로 과세하겠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납세자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고요. 전부 다 국가가 정해준 그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세금이 어떻게 되냐? 세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를 거래 행위를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사업자는 일단 내가 무슨 뭐 사업을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쫓아오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세법, 야, 고저가 양도에 걸리지 않게끔 해. 예? 그리고 적정 이자율에 거기 맞춰가지고 돈을 빌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여의 개념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문화가 있었던 문화인데 그 문화가 이런 세금이 침투해가지고 세금 영역이 다 침투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머니 이자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식 아들아 저 국세청이 세금 내라고 하니까 너 나한테 이자 줘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끼리 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서 공증을 하시죠 확정일자 받아 놓으시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집 한 채를 살려고 해도 너무 피곤해요.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놔라. 뭐 자금 출처는 어디서 났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를 한번 살려야 해도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거 일일이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염라대왕 앞에 가 가지고 당신 살아 생전에 이렇게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서 그 검증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이로제가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노이로제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필요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올리기 자, 그래서 이 토지를 매수를 한 겁니다. 토지를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올렸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이런 토지를, 여러 토지를 가지고 또 건물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려면 돈이 매수인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느냐? 이거를 이제 국세청이 확인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돈의 소스가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A회사에서 왔다. A회사에서. 그러면 이 돈의 소스가 보니까 거기에는 가지급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 가지급금 장부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A회사의 이 돈이라는 게 은행에서 돈이 왔더라.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자가 높았는데 고리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러면은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죠. 그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돈이 다시 갔어요. 돈이 갑 계좌에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회수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빌린 거를 갚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빌린 거를 갚은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수한 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갚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갚은 거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쪽에서 간 돈하고 또 이제 B회사 대표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B회사가 A회사 이 대리를 또 이렇게 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같이 갚아가지고 이렇게 이 변제를 시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부를 보니까 예? 회수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장부를 보니까 가수금 증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수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대표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빌린 게 아니고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의 소스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직접 쏴준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직접 쏴준 것이 있더라 이거죠. 이거를 가수금 증대로 해놨어요. 가수금 증대는 뭐라는 사람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가수금은 대표자가 돈을 빌려준 걸 말해요. 그러면 뭐가 이게 B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걸 가수금 증대로 해놨다면 이 갑이 자기가 돈 빌려준 걸로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라는 사람은 그냥 제3자라는 사람은 단순히 개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위를 갑의 행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 이런 법률 행위를 갑이 직접 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쪽에다가 빌려줘가지고 가지수금을, 가지급금을 없앴다, 변제했다. 그러면 갑의 가지급금을 변제한 걸 아버지가 대신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이것 봐라. 그러면은,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이쪽에다가 돈을 갑 계좌에다 쏴줘요. 그러니까 이런 돈하고 이 돈하고 합해가지고 이거를 갚았다 이거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봅니까? 증여를 했구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부모를 개입을 시켜가지고 이런 여러 단계의 법률 형식을 거쳐가지고 결론은 자기가 이 돈이라는 거는 이 토지 매입의 대금은 갑의 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회사 돈을 빌려가지고 샀는데 그 회사 돈을 부모가 갚아줬다 이겁니다. 부모가.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부모가 아들아 아들아 너가 돈 줄 테니까 토지 사가지고 거기다 네 돈으로 건물 지어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으로 현금 증여가 되면은 증여서 내놓고 이제 돈을 주면 되는데 증여서 안 내려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끌어들여가지고 회사에서 대출받아가지고 가지급금 돈 빌려주는 걸로 하고 이거를 갚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쪽에다가 쌓아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제3자를 개입을 시켰다. 분모를 개입시켜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복잡하게 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적출을 하니까 아니 이 갑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회사에다가 돈 빌려준 것이다. 41조 4항 41조의 4 돈 빌려준 거 금전 무상 대출이다. 에?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으면은 이자 갚은 건 내놔봐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자 갚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증여의 효과를 당신이 달성을 했다. 당신이 또 당신 돈 가지고 이 토지를 산 흔적은 하나도 없다. 당신의 돈이 없잖아. 당신은 실제로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다 건물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데 당신이 이거를 사고 싶으면 당신의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형식을 거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그 돈 가지고 산 거 아니냐. 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세기본법 14조 3항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증여세 회피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범칙으로 조사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하나 적출이 되면 그래도 토끼 용궁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범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명계좌 걸리고 매출 누락하고 이런 단순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단순하게 차명계좌 썼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범칙조사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무행정을 이런 거를 하면서 보면은 뭣뭣 할 수 있다. 뭣뭣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구절은 세법에서 없어져야 된다.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항시 세무공무원의 눈치를 보게끔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로비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그러면 부패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이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표현들을 하지를 않아야 된다. 네? 할 수 있다 라고 밖에 할지를 못하겠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왜? 사람이 하는 일에 자꾸 그 비리 원상이 쌓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 제3자를 개입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적 뭐 여러 단계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결국은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적출이 다 돼가지고 증거화가 되면은 이거는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기준을 그 세법에다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추상적인 용어만 넣어가지고 뭐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치료비, 생활비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기준을 정할 때 모든 거를 이 증여세 개념, 완전 포괄주의 해가지고 증여 개념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뭐 정으로 용돈 주는 것도 다 증여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그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증여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회통념상 뭐 기준으로 빠져나갈 거는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납세자들이 다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볼까 하면서, 아, 세무조사 나오면은 로비를 해야 되는데, 로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세무대리 하겠다는 브로커라든지 세무사들이, 조사들이 하는 사람이, 아, 세무 공무원한테 일단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 준비하라고, 현금 주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죄로 전과가 여러 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무장한테 또 사기를 당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세법에다 자꾸 넣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렇게 보면은 14조 3항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제3자를 개입을 시키거나 이거를 하나의 행위로 본다든지 한 사람이 당사자가 한 행위로 보려면은 그 요건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판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적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런 행위를 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한번 밝혀보고 제3자를 개입시켜가지고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세무조사가 잘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들을 다 따져나가야 됩니다. 국세청이. 다 따져나가죠. 그 경위, 목적,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다. 원고에게는 자기에게 재력이 있었는데, 재력으로 자기가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변칙적이고 번거로운 차입이고 뭐 번거로운 변제 과정, 변제 과정 이런 거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절로 이제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세무조사할 때 그 목적, 거래 형식을 여러 단계가, 당사자가 그런 여러 단계의 행위를 형식을 거친 목적과 제3자를 개입시켜가지고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 조세 부담을 경감해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조세 경감의 결과가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사업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합리적인 필요가 있었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해라. 예? 그리고 나서 각각의 거래 행위 또는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손실, 위험 부담의 가능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규정에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세법을 분명히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14조 3항, 국세기본법 14조 3항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적어 놓을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다가 그렇게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행령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그게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자꾸 추상적인 그런 개념에 가지고 로비를 해야 된다든지 세무공무원이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현금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비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엉터리 쇼가 먹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